왜 그러면 누구나 다 발전하고 싶고 그 어려운 상황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넘어갔을 때 내가 발전하는 걸 알지만 왜못 넘어갈까요? 다 아는데 왜못 넘어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안 넘어가죠. 왜 그럴까요? 지난 과거에 대한 나의 습관을 덮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똥 오줌이고 내 설사고 방귀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를 뽕 꼈는데 모두가 나를 쳐다봤던 그 상황은 지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오픈해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보통은 가려요. 그래서 그때 당신 그렇게 그렇게 나쁘게 한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건 아니라 라고 합리화시켜요. 그러면 못 넘어가져요. 그래서 계속 쌈스카라와 까르마가 도는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보고 넘어가야 돼요. 분명히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걸 사람들은 그걸 덮어요. 뻔히 보이는데,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하면 화내요. 내가 상대방에게 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가 그렇게 나한테 대하면 화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실수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황에서 막 화가 나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겸손하게 잘못했습니다가 안 돼요. 그럼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이상 뭘 원해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아니, 근데 상대방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잘못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덮어요.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가 안 돼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가 일어나고 세상에 왜 나에게만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진심으로 겸허하게 내려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그때 던진 게또 오줌이고 설사고 방귀구나 지워야 되겠다고 느끼면 괴로운 상황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내 잘못된 부분을 보고 넘어갈 때 감동받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날씨에 갖기 어려운 감정이고 마음의 상태예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는 발전하는 거다. 근데 아는데 나는 왜 발전이 안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잡고 있고 그런 부분을 덮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밟고 디디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항상 거기서만 맴돌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지울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아마 명상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하트.